안녕하세요. 릴리안 맘입니다. 오늘은 아몽드 쇼콜라를 만들어 볼 건데요. 아몽드 쇼콜라가 뭔지 아세요? 아몬드 초콜릿. 네, 맞아요. 요즘에 마트 가면 저 와사비 맛있더라고요. 와사비 맛. 시켜보셨어요? 아니, 근데 네. 우리가 만드는 게 더 맛있지 않을까 해서 네. 티라미수도 맛있었는데 네. 한번 저희가 만들어 보려고 지금 네. 준비를 했습니다. 자, 아몬드 전처리 저희는 했고요. 전처리하면 더 고소하고 맛있어요. 그것도 로스팅이라고도 네. 표현하더라고요. 아몬드를 구워준 거, 한번 구워준 거. 자, 이건 200g이고요. 다크 커버처 200, 그리고 이 버터 50, 그리고 이거 코코아 파우더도 50g 준비했고요. 저기는 지금 설탕 80과 그리고 물 40을 그냥 젓지 않고 끓이고 있어요. 그렇게 시럽파를 만들어 주신 다음에 네. 거기에 이제 아몬드를 넣어서 작업을 할 거예요. 거죠. 지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거 설탕과 물을 녹이고 있고요. 안 네. 끓이고 있죠. 황설탕 80에 물 40 이렇게 네. 지금 절대 젓지 않아요. 젓지 않고 이렇게 그냥 끓여줍니다. 여기서 120도까지 끓여주시면 좋을 맞아요. 것 같아요. 120도. 119? 자, 121.9도. 와, 지금 120도 맞춰진 온도에다가 아몬드를 넣겠습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이게 지금 이렇게 신덕신덕할 때. 자, 온도를 살짝 풀어올리고. 네, 이게 붙지 않게 섞이도록. 이렇게 막 해서 하얀 설탕 결정이 생기면은 그때가 마지막이랍니다. 네. 어, 녹았네, 진짜. 아, 오징어 버터구이 생각나요. 아, 이거 아몬드 버터구이 아닌가요? 아, 그러네요. 아, 너무 맛있어요. 아몬드 버터구이. 아, 맛있을 것 같아요. 와, 버터를 지금 20g 넣어줬습니다. 넣었더니 이렇게 잘 카라멜이 돼요. 껍질 벗겨진 아몬드 와. 보이세요? 민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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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민둥이. 이거 괜찮을 것 같아요. 진짜 성공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만 해도 맛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초콜릿까지 더해지면. 아. 초콜릿은 근데 뭐 열 번 묻힌다고 들었어요. 아. 자. 뿐이다. 그만큼 수고도 들어가죠. 네, 수고가 엄청 들어가지만 맛이 또 보장될 거라 믿고. 자, 버터까지 녹여줬습니다. 릴리엄맘. 무염 버터까지 넣은 거를 테플론 시트지 위에다가 부어줘요. 물에 한번 끓여서 하면 설거지가 편하다고 합니다. 포크로 이렇게 잘 띄어주셔야지 이게 잘 된다고 하네요. 엄청 뜨겁대요. 이거 그죠? 진짜 이거 손을 만지시면 완전 화상이 정도랍니다. 드셨어요? 아니요. 대체 뭐 드신 거예요? 몰라요. 재미만 이거. 진짜 조심하세요. 입질 수도 있어요. 그거 중간 과정에서 이거 자 설거지 갈 거고요. 엄마 그거야. 왜 이러세요? 저리 가세요. 여기다 어디다 뱉으려고 하죠? 저리 가세요. 안 뱉었죠? 뱉을 것 같아요. 우리 집에 어린이들이 매우 많아요. 우리 아린이들. 아몬드 어린이. 아몬드 어린이. 우리는 베린이잖아요. 왜 베린이인지 아세요? 베이킹 어린이. 베이킹 어린이. 아. 아니지. 베른이죠, 베른이. 이제 다 떼졌어요. 다크 커버처를 중탕에 넣을게요. 네. 한번 해봤겠습니다. 엄청 잘 녹아요. 바로 녹죠. 자, 이제 이거를 이 아몬드에다가 소량을 떠서 네. 부어주세요. 소량을 떠서. 자, 소량을 떠서. 이렇게 해서 붙인 다음에 네. 또 다시 붓고, 그죠? 네, 그거 한 8번에서 오. 10번 정도 반복하더라고요. 되게 어렵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거 오늘 성공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와! 저는요! 거의 다 입혀졌어요. 다 입혀진 것 같아요. 이거를 붙이려고 거기에 냉동실에 이거를... 넣으시는 분들도 계시대요. 네, 근데 그냥 해도 되고 근데 냉동실에 넣는 게 좀 더 빠를 것 같아요. 더 매트하게 한 다음에
이것도 다시 붓습니다. 또 붓고. 네. 자, 이렇게 매트하게 좀 됐죠? 네. 넣어놨더니 이렇게 됐네요. 냉장고에 한 10분, 김치 냉장고에 지금 한 10분 정도 있었는데 이 정도 됐어요. 또 소량해서 이거 열분해가 점점 오 맛있어지는 것 같아요. 점점 이제는 뭐 얼추 모양이 지금 두 번째인데 이 정도면 오늘은 저는... 성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고추로 가보겠습니다. 까불이. 네, 이렇게 해서 반복해서 한 8에서 10번 정도 해드립니다. 네, 다시 또 냉장고로 갑니다. 이 작업을 계속 반복할 겁니다, 저희는. 자, 이렇게 8번 정도 했더니 이렇게 됐어요. 통통한 엄청 통통해졌어요. 코코아 파우더 마지막으로 뿌리고. 그렇죠? 네, 좋아요. 이 정도 넣어도 될까요? 그럼요. 잠시만요. 오, 역시 밑에서부터. 역시 아까는 좀 모양이 좀 안 났다 싶었는데 역시 코코아 파우더의 힘. 그러네요. 오, 진짜 못생긴 걸 다 감춰줍니다. 그리고 깔끔하게 체에 한번 걸러줄게요. 네. 싹 부어주세요. 짜잔 짜잔. 안에 밑에 코코아 파우더 보이세요? 네. 완성품이에요, 여러분. 와우. 진짜 완성품. 저희 한번 플레이팅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플레이팅을 해보았습니다. 빨리 먹고 싶었어요. 군뚝군뚝 이걸 담으면서 하나 집어먹고 싶은 생각이 너무 들었는데 참았어요. 네. 한번 먹어봅시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왜 빵 터지나? 잠깐만요. 저번에 그 콘엑스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아, 콘엑스가 뭐예요? 일단 먼저 드세요. 네. 정말 맛있어. 어머. 와. 진짜 그 비싼 마카다미아 초콜릿 진짜 좋아하거든요. 뛰어넘었어요. 마카다미아를 이겼어요. 만들어 먹어. 와, 초콜릿은? 오븐도 안 필요해요. 아, 오븐 안 썼네요, 진짜 노오븐. 달콤한 초콜릿은 거품 모여 왔기 짠. 뭐가 있어요? 잠깐만요, 거품에다 한번 찍어 먹어볼게요. 오, 지저분해져요. 아, 미안해요. 미안해요. 잠깐만요, 미안해요. 온갖 지저분해요 지금. 잘 먹었습니다. 우리는 돼지입니다. 여러분 인사해야겠어요. 자자자. 저희 인사하고.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고. 이번 영상. 이번 영상 재밌었다. 그 끝인사 좀 깔끔하게 해주시죠. 매번 끝날 때마다 만나 이렇게 뭐 자, 한 입병. 자, 다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영상 재밌으셨다면 다음 영상도 꼭 봐주시고요. 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